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시고. 일단은 여러분들 살이 존나 쪘어요. 그냥 씨발 이것도 이제 낑겨요, 여러분들. 원래 이게 존나 널널했었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쪘어. 그냥 정신이 나가 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어? 아, 마이크 작아요, 형님들? 예. 그러니까 진짜 심각해, 살이. 안 되겠어, 진짜. 일단 여러분들, 어저께 그 큰 병원을 다녀왔거든요, 여러분들. 어제 이제 큰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 일단 그 염증인지 통풍인지는 피검사를 하고 나서 알 수 있대요. 일단은 엑스라이를 찍었는데, 그 뼈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없고, 그래가지고, 뼈에 문제 있고 이런 건 없어가지고 일단 어제 피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이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아니 근데 이게 물감통이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지금. 어? 이 물감통 뭐냐 이거. 그래서 그 뭐야 화요일날 이제 결과 나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이제 화요일 전까지, 여러분들 결과 나오기 전까지 쉬면 안 돼서, 예, 일단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 그래도 그 좀 약간 항생제 엄청 센 거 처방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붓기가 좀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붓기가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도 이제 참으면서 할 만하다. 예. 참으면서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방송 계속 이어갈 테니까,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 진짜 방송 오래 하려면 정말로. 이번 계기로 다이어트 좀 제대로 해보자고. 다이어트 킹은 수요일에 이제 할 건데 저는 오늘부터 조금씩 좀 관리를 좀 하려고요, 여러분들. 됐어. 아, 그리고 이제 8시에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 하는데 벌써부터 사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샴푸를.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뭐가 좋은지, 그다음에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사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리얼 팬심으로 사주신 거란 말이야? 이건 완전 리얼 팬심으로 사주신 거라 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 믿고 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 제품에 대해서 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 듣고 나서 사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봉준아 샴푸 써봤냐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 이게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어, 진짜로. 근데 이제 혹시 내 샤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새끼 샴푸 뭐 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 그 뭐지? 혹시라도 뒷광고 의혹 받을까봐 몰래 썼거든.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몰래 썼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한 달 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 진짜로.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쓰고 있어서 봐봐요. 나 이거 씨발 좀 남아 있긴 하네요. 예.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썼었어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는데. 당황스러운데? 네 어깨 비듬은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비듬이 있어? 왜 그래 또? 왜 또 엇갈라 그래? 이 씨발 새끼들아 또. 어? 아, 나 진짜 씨. 아, 면도 크림 아니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다. 샴푸 구매하는 방법은 지금도 구매할 수 있는데 다 듣고 구매하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팬심으로 이제 사주시는 건데 일단 너무 감사한데 뭐가 좋은지 이런 걸 알아야지 이제 샴푸를 사니까. 왜 욕하냐라고 하시는데, 예. 여러분들, 제발 좀 제가 욕을 하든 말든 제발 좀 시비 좀 안 걸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왜냐면, 토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진짜 레알 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왜 물음표냐면 내가 그때 저기 그 뭐야 뿌꾸형님 그때 그 쿠르투아 시카 빼달라고 했을 때난 당연히 이제 방송상 이제 재밌으려고 쿠르투아 시카 뿌꾸형님이 건지 아니까 막 이제 좀 약간 욕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건데. 채팅창에서 와, 욕좀 그만해라. 욕좀 그만해라. 욕좀 뭐. 아, 욕 너무 심하다. 막이 지랄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 욕좀 줄이라고 했는데 욕을 너무 한다고요. 예. 아, 욕을 알겠습니다. 욕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알겠습니다. 욕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욕 알겠습니다. 욕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 알겠습니다. 욕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욕안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채팅창 무창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인정? 형님들? 오케이? 여러분들도 욕, 저도 욕안할 테니까 채팅창 무창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아, 나이가 몇인데 욕을 하냐? 나이가 몇인데 채팅 그따위로 치냐?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근데, 저기, 뭐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방송 어디 나가게 돼가지고, 게스트로. 진짜 오랜만에 이제 게스트로 나가게 됐는데, 예. 화요일 날 이제 그, 게스트 초청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게스트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어디 게스트 하나 섭외가 왔는데 그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게 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다음 주에 면접이래. 저기 게스트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근데 이제 게스트 끝났다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2부를 안 하냐? 저는 이제 2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피파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예,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게스트를 간다 하더라도 그 전에 개인 방송을 하고 간다던가 아니면 끝나고 새벽에 또 다시 방송을 킨다던가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봉준아, 핀볼 또 해줘. 핀볼만 기다리고 있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현질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가지고 오늘 낮에 아 방송 킬까 핀볼 방송 킬까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좀 약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운영자님한테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그 와꾸티 좀 줘봐.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와꾸티를 걸어도 사행성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걸어도 사행성이 아니래. 그래서 핀볼이 더 재밌어졌어. 아니, 그게 그런 거를 걸어도 사행성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돈만 아니면 된대요. 현금만 아니면 된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운영자님한테 직접 물어본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 이 와꾸티는 좀 인기 없는 와꾸티야. 어떤 느낌인지 알지? 이거 완전 새 거긴 한데, 이 와꾸티는 조금 인기 없는 와꾸티야. 조금 약간 인기 없는 와꾸티인데, 근데 이건 별로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그 전에 있던 와꾸티들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다 누래가지고 못 드려, 여러분들. 그래서 새로 좀 만들어줘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10주년 기념으로 와꾸티 만들 거거든? 여러분들, 10주년 기념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10주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퀄리티 굉장히 높여가지고 이제 와꾸티 만들 건데 내가 방송한 지 이제 10년 됐잖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샤프리카로 통해서 아마 할것 같아,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그 지원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무클랜 유니폼 판 적이 있어, 여러분들. 예, 무클랜 유니폼 판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샤프리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는 그렇게 해서 할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내가 이제 컨펌을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우리또 형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아우리또 형님이 이제 그 디자인 만들어 주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제작해 가지고 이제 파는 걸로,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다른 데랑 콜라보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요? 죄송한데 여러분들 저랑 누가 콜라보를 해줍니까? 어? 죄송한데 저랑 누가 콜라보를 해줘요? 뭐 아디다스 뭐 나이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서 콜라보를 해줘요? 포엑스알에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포엑스알도 이제 안 해줄걸 여러분들? 우영미 여러분들 우영미 진짜 유명한 데인데 내가 맨날 우영미만 입어서 우영미를 좀 약간 그거 하시나 본데 우영미 진짜 유명한 데인데 여러분들? 우영미가 어떻게 해줘 여러분들? 우영미 진짜 유명한 데 형님들 어 그러니까 우영미 진짜 유명한 데야 그래서 뭐 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오늘 샴푸 파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이 탈모 샴푸라고 이제 그 적어져가지고 아 난 탈모가 아닌데 이거 쓰면 안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지만 탈모를 여러분들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샴푸는 지금 국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샴푸는 지금 국내에 단 하나도 없어요. 예. 전 세계 아닌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약간 나도 이번에 좀 샴푸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판매하게 되니까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런 이런 가장강구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잡혀가 요즘 세상에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장강구 가대강구 안 하고 이제 판매를 할 거니까 예,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 이런 걸 말해주네 광고인데 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탈모를 치료해주는 샴푸가 있으면 다 그거 사지 않아? 여러분들? 왜 다른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은 뭐 이거 쓰고 이 사람은 이거 쓰고 이 사람은 이거 쓰고 그래 여러분들 탈모를 그 치료해주는 샴푸 있으면 다 그거 사지 여러분들 그 노벨상이 뭐야 그냥 특허 내고 그냥 정신 나가지 그냥 위인 등록되지 여러분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샴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잠시만요. 그래, 그런 샴푸,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 민감해서, 탈모인 분들한테는 진짜 민감해서, 탈모 고쳐집니다. 이렇게 오늘 광고하잖아요? 탈모 갤러리에 글 써지면서 저 테러 맞고 저 그냥 바로 또 날아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 허위 광고나 이제 가대 광고를 절대 하면 안 돼 그래 암살 당한다고요? 그것까진 모르겠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내일 아 그리고 내일 컨텐츠는 여러분들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내일 컨텐츠는 모친소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컨텐츠는 이제 모친소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내일 모친소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짜증나고 내일도 짜증나는데 오늘 내일 여러분들 T1 경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일 T1 경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좀 짜증나는 상황이야 오늘도 8시에 T1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도 9시인가 8시에 T1하잖아 그냥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내일은 모르지 라고 하는데 오늘 만약 이기면 근데 오늘 이기지 않나? 아 근데 나 솔직히 말해서 비리빙빙 게이밍? 아니 거기에 젠지가 3대0 나갈 줄은 몰랐네 그 뭐냐? 아, 난 자고 일어났는데 난 뭐 잘못 찍힌 줄 알았네 그러니까 뭐냐고 3대0 났다고? 말이 돼? 아 그래서 오늘도 솔직히 말해서 좀 모르긴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됐다 오늘 꼭 T1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일단 내일 모친소하고 그 다음에 오늘 유다형이랑 여러분들 8시에 라이브 커머스 하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보라 컨텐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라 컨텐츠까지 보시고 그리고 끝나고 3부 할 수 있을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3부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보라 컨텐츠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약간 야무지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핀볼 예약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8시 전까지 30분이나 남았는데 어차피 3부 때 핀볼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어차피 핀볼 할 거라서 민지한테는 말 안 했지만 경훈이한테 300만원을 좀 빌렸어요. 그래서 300만원 빠친코를 비방해서 다 까놨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핀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차피 뭐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아니 맞잖아요. 척척 안 하고 맞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예, 아니 맞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핀볼하면 많이 받잖아. 그래서 미리 현질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미리 현질을 해놔서 빠친코를 좀 다 까놨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아니 왜냐면 오늘 핀볼에 이거 와쿠티 걸 거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안 터질래 안 터질 수가 없어. 그리고 오늘 보라까지 하잖아 여러분들. 끝났어. 미리 많이 받을 거 예상했어 여러분들. 많이 받을 거야. 끝났어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현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한번 야무지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샴푸 팔잖아 라고 하시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샴푸 라이브 커머스 때 좀 많이 좀 봐주세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류다 형이랑. 그러니까 그때 조금 약간 중대 발표 아닌 중대 발표. 아 그냥 지금 말해도 되겠다. 내가 이거 샴푸를 왜 계속 얘기하냐면 내가 이거 계약을 했어 여러분들. 내가 메인 모델이야 여러분들. 내가 메인 모델을 10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10월까지 파는 거에 제가 퍼센테이지를 받아요 여러분들. 이해했어? 그래서 나도 책임감이 엄청 커. 이거 망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망하면 안 돼서 나도 진짜 몇 개월 동안 계속 그 뉴다 형이랑 같이 뭐 다 알아보고 이렇게 한 거라서 뭐 정말 뭐 성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부작용이라던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제 라이브 커머스 전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거 1도 없게끔 이제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여러분들 27,000원인가 25,000원에 나왔는데 저 그 RSI 낮춰도 되니까 좀 더 할인해 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한 통에 22,500원이거든 근데 세 개 하면은 더 싸지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하셔도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예. 아 정말로 여러분들. 그러면 국밥 때는 왜 그랬냐라고 하시는데 야 국밥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내 잘못이 크지. 근데 그거는 진짜 사장님이 나한테까지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도 솔직히 말하면 사장님한테 좀 약간 화가 많이 났었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대처를 이제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을 아예 안 만들게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판 거니까. 아니 2+1에 해가지고 샴푸가 15,000원인데 좀 샴푸 비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분들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한 통에 이제 22,500원 팔고 3개 사면 이제 15,000원인 건데 나중에 이 샴푸가 왜 15,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썼을 때 뭐가 좋은지 이런 거 다 얘기할 테니까 그때 구매하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제품을 써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 팔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파는 거라서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비싸긴 해라고 하는데 하나에 15,000원 다른 샴푸에 비하면 뭐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싸지 여러분들. 왜냐면 다른 데는 뭐 생각하면은 뭐 모르겠다. 근데 다른 데를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마트 가면 엄청 싼 게 많아가지고 일단 뭐 그건 나중에 8시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은 그렇게 진행될 거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내일 다 보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나중에 샴푸 근데 미리 샴푸 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던데? 아니 내가 제품이 이렇다. 왜냐면 새로 나온 샴푸 그 샴푸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나오는 샴푸라서
이번에 새로 나온 샴푸라 가지고 이거를 산 사람들이 지금 많네. 왜냐면 지금 애드벌레 600개나 터졌는데 이게 자동으로 사지면 자동으로 사면은 자동으로 저한테 싸지거든요. 예, 네, 애드벌레니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사신 분들이 많네. 13개 싸지는데 3,300원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제가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 3,300원에 하나면은 13개 싸지면은 3개를 산 건가? 2 플러스 1? 여러분들 45,000원짜리? 그걸 산 건가? 13개면? 아 2 플러스 1을 하나 사신 거구나. 13개면 그거를 사세요. 왜냐면 조금 스폰을 하자면 예 이거 그 포토카드 저의 포토카드를 드리기 때문에 예 꼭 그거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를 왜 봤냐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죄송한데 여러분들 무친대 때 제 포토카드 그거만 1억 7천을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 포토카드 인기 많습니다. 얼굴 빠진 사람들 이제 저희가 희망이에요 여러분들. 얼굴 빠진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거 문얼 때문에 산 건데 맞네 인정할게. 아, 알았어. 말을 또 섭섭하게 하는데 하... 잠시만 아니야 섭섭하네. 조금 섭섭한데 아니 일단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400만원을 미리 현질을 했어요. 왜냐면 오늘 그 핀볼 3부 때 돌릴 거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받을 거잖아. 그래서 많이 받을 거 생각해서 미리 그 300만원 현질을 했거든 여러분들. 미리 이제 빠친코를 까놨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얘기를 좀 하자면 잘 봐. 내가 이걸 왜 했냐면 내가 왜 300만원을 왜 했냐면 나 이제 현질을 안 할 거야 여러분들. 마지막 현질인데 내가 지금 7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7조가 됐냐면 그 뭐야 수수료 쿠폰 이제 60시간 쓴 거 다 받아가지고 7조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7조가 됐는데 이거 걸라면 여러분들 이게 스태형이 걸어놓은 건데 이거 이제 팔린대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 LN 굴리트 주인분께서 스태형한테 판다 하더라고 오늘 중으로. 그래서 이거를 팔게 되면 이제 상한가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8조 2천억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내가 1바로 바로 걸어놓으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내가 지금 7조 7천억밖에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질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예,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거는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이건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 명분이 지린다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명분이잖아. 어쩔 수가 없었어. 이거 LN 굴리트 안 쓸 거야? 아니잖아 써야지. 맞잖아. RTN 굴리트 쓰면 되잖아 봉준아. 이거 금칸은 나오려면 아직 많이 멀었어. 이거 10조인데 이거 나오려면 많이 멀었고 이거 7카도 없고 이거 나오려면 많이 멀었어. 이건 신규팩이라 가지고 졸라 가격 봉준아 존나 떨어졌어. 졸라 떨어졌어. 예? 졸라 가격이요? 왜요? 아니 씨발 왜 1조가 떨어졌어? 아니 그리고 세 장이나 있네? 아이콘 재평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아 나 씨발 그래? 왜 떨어졌지? 다음 주에 하는데 거기서 콘졸라 재평가 얘기할 듯. 그래요. 여튼 여러분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3부 때 별풍선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미리 현질을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좀 빠친코 제가 돌려놨거든요 여러분들. 예, 미리 어차피 많이 받을 거 생각해서 미리 이제 제가 좀 빠친코를 이제 해놨는데 그래서 빠친코 돌렸는데 300만원 현질해가지고 빠친코를 돌렸는데 트리플 S 14개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또라이다?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죠. 자, 일단 10% 확률로 응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발 이게 10%라고 정무형? 16개 깠는데 하나 나오는 게 이게 10%야? 야, 봉준아 너 8시에 오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미리 재밌는 거 하고 있었네. 예, 형님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 금카 하나 주면은 오케이. 내가 인정할게. 인정할게, 정보형. 금카 하나 주면 인정. 와, 뭐야, 진짜 주네? 뭐야? 왜 줘? 뭐야? 왜 주지? 왜 주는 거지? 자, 일단 BP 2,400원. 예. 일단 300만원 현질해가지고 BP 2,400원. 그 다음 이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정무형, 나 마지막 현질이야. 630억까지. 정무형, 나 미안한데 마지막 현질이야. 나 진짜로. 이제 현질 안 해. 미안한데. 형한테 줄 돈 이제 없어. 미안해, 형. 미안해요. 나 진짜 형한테 줄 돈 없어. 자,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갈게요. 에이펙 이런 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한 장씩 이런 거 깐다?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올까기 20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정말 내가 말 잘못했어. 오늘 2천억 넘는 선수 하나 뜨면 나 계속 현질할 거야. 나는 말했어. 진짜로. 2천억 이상 뜨면 계속 현질할 거야. 난 말했어. 근데 2천억 이하 안 준다? 나 현질 이제 멈출 거야. 난 말했어, 진짜. 그만해, 이제. 진짜. 여러분들, 어버를 108 이상? 25장 일단 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데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 주면 나 진짜 현질 더 할게. 진짜로. 나 말했어. 뜬금없이. 정말 싸바인 새끼구나. 시소코가 나온다고. 나 처음 보는데, 시소코. 나 지금 1억 현질하면서 시소코 발락을 처음 보는데. 아니, 발락 위패를 나 여기서 처음 봐. 발락이 있었어, 여기? 뭐야, 여기 발락이 있었어? 이 카드에? 아니, 이 시즌에 발락이 있었네? 뭐냐, 이거? 나 시소코 발락은 진짜 처음 보네. 탑프라이스 1강 카드 50에서 이런 데서 뜬금없이 백업 이렇게 떠준다? 현질 안 하겠어, 내가 정무형? 어? 아니, 내가 현질 안 하겠... 그래, 바레시? 바레사? 바레사? 라데사? 오케이. 이거 좀 비싸더라. 인정할게. 120억? 오케이. 이거 나쁘지 않아. 그리고 밑에 말디니까지? 오케이. 이 정도면 리스펙 할게. 오케이. 나이스. 괜찮았어. 이 정도면 인정할게. 그리고 이제 10% 확률로 응카 준 거. 여기서, 예, 탑프라이스 140. 여기서 뜬금없이 하나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응카 카드이기 때문에 뜬금없는 샤발? 아니, 오아가 여기서 샤발을 외치면서 나온다고? 이게 뭐고 이거? 아니, 뭔데 이거? 이건 뭐고? 이 카드가 와 있노? BW10포함 탑프라이스 1850 선수팩 6강 이거. 아니, 근데 정무형, 뭐야, 보아탱 6카? 이거 금카 존나 그건데 이거 못 구하는 건데? 아니, 근데 이거 여러분들, 나 이거 좀 신고를 좀 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제가 좀 약간 신고를 좀 했는데, 이 형님이 50만원을 현질을 했는데 이게 떴다 하더라고요. 5,400억짜리가 그러니까 이 형님이 지금 50만원 현질해가지고 두 개가 9,200억이 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신고를 하는 게 맞잖아요, 형님. 예. 그리고 이 형님은 마리오 발로텔리 아이콜로드 2,500개, 이게 결과가 4,000, 이게 이런 게 뜨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100만원 현질했는데 이게 떴대요. 그리고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이벤트 팩에서 이나빵이 이걸 먹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벤트 팩에서 영원에 1900짜리가 떴다니까? 그것도 BJ가? 나 BJ가 저런 것도 처음 봐. 와. 자, 그래서 저거 길을 이어받아서 저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이제 조금씩 진짜야. 아, 샴푸 구매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8시에 라이브 커머스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BOE 굴리트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파이 존나 오랜만인데? 야, 대파이 존나 오랜만이네? 야, 대파이 오소. 캡시즌 여러분들, 예, 지단? 아, FA 시즌 독일. 어? 뭐야? 누구야? 오, 막스 크루제 220억? 220억? 어, 아, 이거는 방탄인가요? 방탄? 네이마르? 오! 아! 아니, 왜 이렇게 싸? 하, FA 시즌, 뭐야? 나 처음 보는 국기야. 저거 뭐야? 여러분들? 와, 사비치? 뭐야? 무슨 국기야, 이거? 여러분들? 뭐야, 국기? 몬테네그로? 어, 나 처음 보네. 자,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리지. 내가 여기서 먹었던 것 중에서 세븐체코 3카 2천억짜리 한번 먹었었는데, 자, 일단 챔스요. 자, 벨기에요. 덕배요. 덕배 3카면 좀 싼데. 아, 나 진짜 왜 이래. 이거 굴리트 아니잖아. 이 시즌 굴리트 없어. 아, 나 개망했네. 아, 나 진짜. 아니, 제발 LN 시즌, LN 시즌. 제발 이런 데서 LN 시즌 한 번만 뜨면 안 돼? 아, BWC. 아, 히어로즈 센터백? 누구야? 어, 누구야? 나페드, 나페드 존나 잘 떴는데? 루시우 뭐냐? 820억 뭐야? 뭐야 이거? 루시우 뭐냐 이거? 나이스! 독일! 어? 설마 클로제냐? 누구야? 포돌스키요? 국대요? 아, 근데 800억짜리 야무지게 하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죠, 루시우? 800억짜리? 어, 현질 왜 하냐고요? 어차피 새벽에 별보서 많이 받을 예정이라서 일단 미리 현질을 좀 했고요. 예, 닥치시고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팩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여기서 은근 잘 떠요. 왜냐면 홈그라운드 RTN 여기서 은카팩을 주는데 여기서 은근 잘 뜨더라고. BJ들이 여기서 좀 많이 먹더라고. 3천억짜리, 4천억짜리 이런 거를. 죽음의 비트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잘 뜨더라고. 진짜 여기서 잘 뜨더라. 자, 일단 RTN 웨일즈? 웨일즈요? 이안러시 형님? 이안러시 형님 489억. 나패드, 나패드. 굉장히 나패드. 근데 이런 거 말고 큰 거 주세요. 큰 거. 제발 큰 거. 제발 큰 거. 아, 또 RTN? 벨기에? 어? 뭐야, 아자르야? 오. 아니, 카라스코 290억. 아니, 왜 또 RTN이야? 잉글랜드? 누구야? 제라드? 누구야? 이 시즌 누구야? 루디 형님 200. 어, HG 프랑스 센터백. 어, 누구야? 아, 아, 로라.
존나 맛있는 팩인데 제발. 아, 또 RTN. 아, 이탈리아? IW? 기사? 기사? 베라르디? HG? 프랑스? 스트라이커? 야, 누구야? 어, 아, 와, 씨발, 왜 이렇게 싸워? 와, 아스날 티에리 양인데. 아니 왜 이렇게 싸워? 와, 나 진짜 나 와 나 썩었니 나 진짜 홈그라운드 스페인 어 누구야? 실바야? 호아킨이야? 누구야? 아 와 여기서 3천억짜리 4천억짜리 나는 안 뜬다. 아 나 진짜 아니 나는 안 떠. 어. 아 아 나는 안 떠. 마르키시오 400억. 아, 아니 뭐 말디디나 바르시 응카 나오면은 존나 비싼데 4천원인가 3천원인가 그런데. 하, 낙배드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 아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어. 아 근데 진짜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800억짜리 하나 먹어가지고 진짜 나쁘지 않거든. 챔스요 포르투갈? 아 씨 주앙 펠릭스 580억? 첼하 오 나쁘지 않은데? 주앙 펠릭스를 보네? 잠깐만 왜 이렇게 비싸? 캡시즌 잉글랜드 알비? 누구야? 워커야? 누구야? 아니 테디베어도 아니고 테보니어 사 아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400억 잠시만 자 방, 아 이거 방탄의 뉴 제네러네이션이야? 방탄인데? 아 씨발 오리 너가 왜 나와 오리에야 뉴 제 제너레이션이니? 아 이게 존나 유방주긴 한데 하, 진짜 나는 진짜 주공이야? 주공 센터 아 EBS 센터백? 우와! 낫배드 낫배드! 야 보비부어 740억? 박정부 4, 740억? 낫배드인데? 다음 캡 캡 포르투갈 아 오 근데 다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싸? 아, 근데 잘 뜬 거 같긴 한데 존나 잘 뜬 거 같긴 한데 대박은 안 뜨네 가격이 다 착해. 이제부터가 진짜야. 하... 이거 진짜 여러분 트리플 S 제일 좋은 카드거든요. 가리기 안 합니다. 잠시만. 캡 시즌. 아르헨티나 어? 누구야? 누구야? 존나 비쌀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와 씨발망 와 호세 소사 무슨 야구선수도 아니고 무슨 아니 오버를 114 이상인데 114가 나왔네 와 나 진짜 FA 시즌 독일 어? 잠깐만 누구야? 117! 와! 크루즈 1200억! 나이스! 나도 나도 1000억짜리 하나 먹었다! 나이스! 야, 나 빼드! 존나 오랜만에 1000억 이상 먹었어! 와, 근데 얘는 씨발, 공짜팩에서 1900원 먹었는데, 일단. 진짜 메인이다 오늘 날이냐? 야 오늘 3부 때 죽었다 너희들 오늘 3부 때 나 와쿠티 다 팔 거야 그냥 가자 마지막 팩 가도록 하겠습니다 탑프라이스 250 여기서 진짜 잘 떠요 비싼 거 내 거 올렸어 뭐야
와, 나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에렌트잖아? 나 진짜 기류다 빤스 벗길게 진짜로. 잠시만요. 여기서 만약에 히어로드 뜨잖아? 챔스 말고? 제발 그냥 히어로즈 떠줘 제발. 아 챔스다. 아 씨발 챔스. 아 챔스 저점이 너무 낮아. 아 고점도 높은데 저점이 너무 낮아. 어? 일단은 110 이상인데? 일단 110 이상인데? 110. 어! 야 씨발 나 잠시만. 야 나 진짜 와 씨발 왔다 드디어 왔다. 와 야 나 진짜 왔어 잠시만. 야 119 뛰어봐. 야 잠시만 나 진짜 와 나 처음이야 나 이런 거. 와 나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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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빨리 벗기자. 와 일단 포지션부터 볼게. 와 씨발 나 진짜 막 진짜 쐈어. 나 어떻게 씨 골키퍼 아니야. 나 진짜 쐈어. 그냥 나 쐈어. 뭐야 누구야. 아 누군데. 아 위기다. 잠깐 누군데 진짜. 나 누구야 제발. 너 누구니. 와 어쩌다 뭐야. 와 뭐야? 와 씨 뭐야 이거? 살렘 마커르스 이 에이씨. 와 45,600원? 편집이라니까 귀신같이 넣어줬네 저하라고. 와 나 5천원짜리 처음 떠봐. 와 약속했으니까 돈 더 써야겠지. 와 천억짜리도 떴고. 와 나 지금 역대급으로 잘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 이거 알파야라고 하시는 분들 개소리 하지 마시고 5천억이 알파야. 일단 취소나 할까? 와 씨. 야 기유다 일로 와. 빤스 먹기게 일로 와봐 기유다. 오늘 날이다 더 기억. 와 나 진짜 나. 와 나 5천억짜리 처음 떠봐. 와. 아 여러분들 오늘 3부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오늘 방세 다 팔아가지고 오늘 현지 다 한다 나 진짜. 드디어 할 수 있나? 이거 잘 된 건가요? 게시글 자랑하러 가자. 와 나 진짜 역시 돈이니까. 예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0.1% 나온 거. 아니 씨발 쓰지 말라고 욕하려고 했는데 이때 띄우고 내가 뭐. 아니 일단 빤스 좀 벗길게. 아니 왜 아니 5천원 때문에 빤스 벗긴다. 아니 와 뭐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떤 거야? 아니 V4에서 여러분들 전설 찍어 전설 뜬 거야. 아 진짜로? 그 정도죠 여러분들. 원래 얼마 정도 뜨는데? 여기서 제일 망하면 200억? 근데 너 5천억 처음 나 1억 편지라면서 처음 떠봤어. 와 근데 넥슨 와 진짜 개 악질 새끼들이네. 왜? 장사 존나 잘하네. 너 약간 앵콘 할 때쯤에 지금 더 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이거 진짜 와 나 정신 와 나 처음 떠봐. 와 나 진짜 아니 나 1억 써가지고 단 한 번도 2천억을 넘긴 적이 없어. 근데 오늘 최초 5천억이야? 최초로 나 와 나 119 아니, 보고 나 쌌어. 나 형 아니 파지 마. 아니 잠깐 들어봐. 얼마 줬는데 이게? 어? 얼마 쓰고 한 건데? 300만 원. 나 100조 그러면 내 주기적으로 네. 한 번씩 와줄게.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인정?
아니 왜냐 내가 온날 뜬 거잖아. 이거는 와, 의미가 이거, 있다니까. 와 난 진짜 이거, 아니 근데 맞잖아.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온날 뜬 거야. 뭔 아니, 말인지 알겠지? 봐. 아니 일단 중요한 거. 아 진짜 잘 봐. 어. 그 아까 전에 그 스텝 볼 때 있잖아. 118 이상이면 뭔가 존나 흥분되는 게 떴다는 거거든. 근데 119 떴을 때 나 이거 쌌어. 난 진짜. 아니 이거는 스피퍼 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119 탔을 때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와, 야 119 이거 선수 좋은 거 뭐 있어 여러분들 잠시만. 이거 119 중에서도 내가 봤을 때 잘 뜬 거인 거 같은데? 얼마나 잘 뜬 건데? 아니 한번 봐야겠다. 기다려봐. 119에서 여러분들 이거 119에서 이거 존나 잘 뜬 건 거 같은데? 2002 챔스 니 1억 쓰고 하나 주니까 리액션 이렇게 존내 큐큐큐 에라이 미친 새끼 에라이 미친 새끼야 에라이 미친 새끼야 이런 미친 새끼를 봤나? 아유 진짜. 중간이야. 야 근데 솔직히 좀 기쁘긴 해 인정. 이런 것도 약간. 아 그래. 아 잠시만. 남자라면. 아 근데 씨발 1조가 있었네 119에서 여러분들. 와 악한 중인데 몇 등인 건데? 와 근데 잠시만. 나 어디 있어? 아 나 조금 아 그래도 중간이긴 한데. 전설은 아니네 그러면. 중간인데. 그러니까 아, 전설은 아니네. 아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신의 영역이고. 아 그래도 중상이네. 와 그래도 나쁠. 봐봐 이거 119 중에서도 이 골키퍼 이런 새끼들 나온단 말이야. 맞네. 근데 네가 한 두 배 세 배 높네. 와 근데 RW 만약에 아세시오였으면 6천. 와 씨발 나 119 이거 1조를 1조를 넘으면 레전드가. 아니 1조 넘는 사람은 BJ 중에서. 진짜 손에 꼽아 열 손가락 안에 꼽을 거 맞죠 여러분들? 비즈니스 일종... 중에 열 손가락에 많이 뽑은 거 아니야? 아니지요. 뿌꾸 형은 스케줄도 받고 그 다음에 맨날 현질하는데 다 합쳐서 봐봐 민규밖에 기억이 안 난다잖아. 봐봐. 아 진짜로? 진짜 그 정도야. 와 일단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돈 번 걸 이거 다 샀었나? 일단 돈 더 벌어야 돼. 잠시만 일단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거 이거 세팅 좀 해줘.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거 오늘 보라도 하고 그 다음에 3부로 또 피파도 할 거니까 깔끔하게 현질 더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늘 못 참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난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다. 5천억 보니까 나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들. 예. 아,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 앉으십시오. 아 유다 형 왔는데 맞습니다. 예.